네, 이터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이에요. 이전에 이터레이트를 했었죠.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용했던 거. 컬렉트에서 벡터 i32. 네, 이렇게 호출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넣어보죠. 어디 갔나요? VS 코드에. 그런 다음에 그냥 뭐 당연 그러니까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그냥 프린트는 안 되죠. 요거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남. 이렇게 가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실행하시면은 그냥 클릭하면 그대로예요. 1번부터 해서 쭈루루미 다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카고런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99까지 쭉 나타나죠. 그죠? 요 벡터. 여기에다가 이걸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더라도 동작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번 파악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없이는 안 돌아간다고 됐었죠. 여기 없으면은 도대체 어떤 타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트레이트의 특징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베타 좀 해봤던 거, 요 남자 넘버를 이렇게 프린트 ln 하거나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벡터를 남자에 담고 그런 남자에다가 이터로 호출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1, 2, 3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요 이터로 이 부분을 없앤다 하더라도 동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코인 남자 하면은 이 남자를 호출하면은 이 남자가 내부적으로 우리 좀 전에 우리 지웠던 요 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폴트로 그렇게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벡터가.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걸 불러 쓴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이걸 지울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내부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터 메서드, 중요한 메서드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벡터가 아니라 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주피트 같은 걸 넣어 보자. 주피트 넣어서 뭐 넘버는 아니지만은 넘버로 그냥 적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뭐라고 뜨느냐니까 No method named iter found for the type str in the current scope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예요. current scope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다음에 요 end str string slice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는 계속 그냥 end str이라고 할게요. string slice가 표준어입니다. string slice. 아유, 발음도 안 되네. 자, string slice라는 개념이 있고, 다음에, no method named iter found for type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어떤 type의 메소드가 발견되지 않았다. type은 무엇이고, type과 메소드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게좀 궁금하죠? 자, 거기에 대한 힌트를 먼저 말씀을, 힌트를 좀 보여드리고 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타입과 메소드의 관계, 그리고 스코프의 세 가지입니다. 스코프와 메소드와 이 타입, 이 삼각관계죠. 이 삼각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른 언어에 없고 러스트에만 있는 특징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긴 한데 어쨌거나 요거는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기하는 방법은 메시지를 보면 돼요. 메시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좀 다른 에러 메시지가 다른 거는 없네요. 조금 더 에러 메시지가 좋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딱히 좋은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고 보자. it가 파운드 되지 않았다고 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돌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이게 string slice가 is not an iterator. iterator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string slice는 그러니까 이것을 string slice 이게 string slice입니다. 이게 str 다른 말로 string slice인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없느냐니까 이거는 iterator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트레이트로 바꿔주란 말입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요걸 한번 써봐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써서 한번 이트가 아니라
.characters 메소드로 거쳐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Jupyter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러스트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이고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운 언어인 것이 이런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죠. 앨런이 이런 메시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코멘트가 잘 돼 있는데 앨런보다도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하는 앨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ELM 자바스크립트의 비슷한 언어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 언어입니다. 펑셔널 자바스크립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 언어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참 예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러스트는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트레이터 어댑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